일단 메인 키워드가 이거예요. 샵앱 인벤터. 그 다음 샵 MQTT. 샵 사물 인터넷. 네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아, 네 가지가 맞나? 한번 열거를 해보죠. 1번. 우리말로는 발행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 그 다음 2번. 구독이라고 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그 다음 3번. 토픽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고, 그냥 토픽이라고 적을게요. 주제. 그 다음 4번. 페이로드. 모든 그 MQTT 노드들을 연결을 해주는 브로커가 인터넷 공간에 딱 있습니다. 그다음 클라이언트 A, 클라이언트 B, 클라이언트 C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녹한다라고 하는 토픽에 페이로드를 치러 담아서 브로커 쪽으로 퍼블리시, 발행을 하게 되면 녹한다라고 하는 토픽을 Subscribe 하는 MQTT 클라이언트들한테 메시지가 날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example 311-1편. 일단 아주 그 원초적인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아두이노하고 앱 인벤터하고 MQTT를 이용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뭐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형태로. 일단 뭐 기본적인 기능은 MQTT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익스텐션에다가 그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 스트리밍 영상 본문에 요 익스텐션 주소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거를 자, 웹 브라우저에 딱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이제 여기 zip 파일로 다운로드 한다고 된거 있죠? 요거를 딱 눌러서 일단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두 개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독일어와 영어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일단 뭐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이 됐다 그죠? 요거 가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압축을 딱 풉니다. 그럼 안에 요런 파일이 있습니다. 뭐뭐뭐뭐뭐.aix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앱 인벤터 익스텐션 파일입니다. 요거를 여기 import extension 눌러가지고 파일 선택,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그 경로 안에 있는 요 AIX 파일 있죠? 요거를 익스텐션에 등록을 합니다. 잠깐 기다리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 나왔다 그죠? 요거를 프로젝트에 딱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됐다 그죠? 그러면 블록스에 가셔서 얘를 눌러보면 우리가 MQTT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 블록들이 쫙 만들어지는데요. .publish라고 된거 보이나요? 아, 그럼 이 블록은 다른 노드한테 메시지를 전송하는 블록이구나. 바로 이해되죠? Publish, 발행하는 블록이고. 그 다음 또 어딘가 보면 Subscribe 블록 있겠죠? 여기 있죠? Subscribe. 아, 이거는 어떤 토픽을 구독 등록을 하는 블록이구나. 느낌 오고. 그 다음 Connect라는 블록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앱 인벤터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브로커 서버하고 그 접속을 시도하는 그런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이용을 해서 몇 가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냐? 브로커와 접속하는 버튼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메시지 전송이라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브로커의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무료 브로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거를 세팅을 하면서 주소를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이 개발 툴에서요. 툴 눌러서 보드의 위모스 디원 아론이 세팅이 안 되시는 분이다. 요 화면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은 ESP8266 환경 세팅하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게 되었을 때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딱 들어가신 다음 펍서브 클라이언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펍서브는 그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말하는 거겠죠. 펍서브 클라이언트.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면
PubSub 클라이언트라는 게 나오죠?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PubSub 클라이언트에 ESP8266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안에 있는 알맹이를 딱 붙여넣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사물 인터넷 보드가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여기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보니까 NQTT 서버라고 되는데 주소가 하나 나와있다, 그죠? 요게 그 공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브로커 주소고요. 아까 전에 그 등록해놨던 요 익스텐션에 가보시면 브로커라는 칸이 있죠? 여기 안에 이 브로커 주소를 딱 때려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앱 인벤터하고 사물 인터넷 보드하고 똑같은 브로커 주소가 돼 있으니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퍼블리시라는 함수가 나왔다, 그죠? 퍼블리시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브로커 쪽으로 데이터를 쏴주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그때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어떤 topic으로 퍼블리시를 할 것인가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하는 것인데,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담겨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topic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opic을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뭔가 자기가 확실히 나의 클라이언트들끼리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패턴, 뭐 테스트 이런 거 해놓으면 전 세계에서 이 브로커를 쓰는데 테스트라는 topic을 분명히 누군가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자기 아이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슬러시하고 디바이스 1, 녹한다 디바이스 1이라는 topic으로 메시지를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커넥트 안에 또 잘 털어보시면요, 클라이언트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이라고 해서 뭔가 여기 문자열이 하나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구독받고 싶은 topic을 등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녹한다 디바이스 1에 요거는 아웃이라고 하죠. 나가는 쪽이고, 위쪽 topic은 녹한다의 디바이스 1에 인이라고 해놓을게요. 그 보드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쪽이니까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가 올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콜백이라는 함수에서 일단은 PubSub 클라이언트 기본 그 함수가 여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토픽 페이로드 보인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랭스는 페이로드, 날라오는 데이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신된 데이터를 쭉 출력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얘가 구독하는 topic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 메시지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될 거니까 손쉽게 그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앱 인벤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쏴주면 되겠죠. 브로커 서버와 접속 버튼 1을 클릭을 하게 되면 브로커 서버 주소는 이미 여기 그 등록을 해놨죠. 여기 지정을 해놨으니까 블럭에 있는 커넥트 요 블럭을 하고요. 그 다음 클린 세션에 뭔가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도 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true라는 걸 붙여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브로커하고 접속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벤트 쪽에 보시면 connection state changed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그 현재 NQTT 브로커하고 연결하는 그 상태를, 얘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제일 위에다가 레이블을 하나 딱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 얘가 connection state changed, 그러니까 뭔가 접속이 안 된 상태에서 접속이 되거나 아니면 접속 중이거나 자기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밖으로 그 표현해주는, 문자열로 표현해주는 그런 이벤트 블럭인데요.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커넥트가 된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럼 레이블 1에 state string이라고 된 것을 딱 붙여놓으면 접속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버튼 2번을 눌렀을 때, 이거는 블루투스 때하고 비슷하죠. 접속이 되었을 때 데이터를 발행한다가 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자, if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is connected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NQTT 브로커하고 연결이 되었냐 안 되었냐 하는 어떤 그런 블럭일 거고요. 연결이 되었다면 발행하겠다 하는 블럭이 오면 되겠죠. publish topic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물 인터넷 보드가 구독하는 topic이 저기 들어가면 되겠죠. 얘가 구독하는 topic이 뭐였냐,
노칸다 디바이스 1의 인이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럼 메시지는 뭐를 보낼 거냐? 일단 한글로 노칸다 포에버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됐죠? 요거를 connect AI companion 해서 XR NY XY. 일단 얘가 MQTT 브로커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브로커와 접속 누릅니다. Connecting, Connected, 위에 Connected라고 된 거 보이죠? 일단 얘는 브로커하고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테스트 메시지 전송을 제가 버튼을 누를 건데요. 이 결과는 사물 인터넷 보드 쪽에서 받게 될 거니까 사물 인터넷 보드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딱 띄워놓겠습니다. 얘가 지금 퍼블리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보죠. 노칸다 디바이스 1의 인이라는 타픽으로 노칸다 포에버라는 메시지가 날라왔다. 됐죠? 한번 더 누르면 날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드가 퍼블리시하고 있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헬로 월드에서 숫자 인덱스가 하나씩 올라가는 이 메시지를 앱 인벤터 쪽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자, 그럼 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얘도 그 수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구독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요게 또 아주 그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는 제 그냥 실험적인 건데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브스크라이브하는 블럭에 지금 사물 인터넷 보드가 노칸다의 디바이스 1의 아웃이라는 타픽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때 QoS라고 하는 거는 그 0, 1, 2 세 개의 등급이 있는데 0이어도 잘 되니까 0으로 두고 쓰는 이건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문제는 이 블럭이 브로커와 앱 인벤터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브로커와 연결이 되고 난 커넥티드가 된 다음에 이 subscribe 펑션이 먹힌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만드신 그분의 어떤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밖에 말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 버튼 1을 눌러서 브로커와 접속이 된 다음부터 얘가 먹힙니다. 그럼 우리 이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구독 등록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 구독 등록도 역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브로커와 커넥티드가 된 다음에 일단 어차피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있든 없든 간에 저 브로커와 연결이 안 되면 이 서브스크라이브 블럭이 안 먹힙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수신하는 메시지 처리하는 부분도 여기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데이터 리시브드라는 이벤트 블럭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결과는 아래쪽에 여기다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레이블 2에다가 수신 메시지라고 한번 해보나 보죠. 지금은 받아오는 메시지만 확인을 하면 되죠. 레이블 2에다가 수신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브로커와 접속을 먼저 따갑니다. 커넥티드 됐죠? 아직 수신 메시지 쪽에 아무것도 올라오는 거 없죠? 여기서 구독 등록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 머시기가 여기 뜨는 거 보인다 그죠? 얘가 보내고 있는 거하고 대충 비교를 해보면 퍼블리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앱 인벤터 우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날라오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브로커와 접속 커넥팅, 커넥티드 됐죠. 그다음 구독, 등록, 수신 메시지가 사물 인터넷 보드 쪽으로 날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무슨 바냐? 사물 인터넷 보드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얘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브로커와 연결도 된 거지만 사물 인터넷 보드도 현재 온라인인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메시지가 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LED를 켠다 끈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켠다 버튼 켜졌죠? 끈다 켠다 끈다. 자, 일단 브로커와 접속 커넥티드 됐죠. 그 다음 구독 등록하면 날라오는 메시지가 여기로 다 올라오는 거 보니 아, 세 개의 보드 다 접속이 돼 있구나. 이제 보드 순서대로 한번 눌러보죠. 포커스를 딱 맞추고 보드 1번 켜졌죠. 여기 보드 2번 켜졌죠. 보드 3번 켜졌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